정우영은 1932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41기로 입교합니다. 6.41기 동기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매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특히 노태우는 경북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고 또 다른 동기인 김복동과도 경북고등학교 동기였죠.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의 장남 이맹이도 경북고 동기였는데 이맹이는 정우영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머리가 매우 뛰어나 군인이 아닌 학자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육사를 졸업한 이후에는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등과 함께 하나회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1979년 하나회가 주도하는 12.12 군사반란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당시 정우영은 제50보병사단의 사단장으로 서울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란이 성공한 다음 날인 12월 13일 전두환 사령관은 정우영에게 연락해 당장 서울로 올라와 특전 사령관에 오르라고 권유합니다. 그렇게 정우영은 전두환의 입김으로 정병주의 뒤를 이어 특전 사령관으로 부임하며 신군부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신군부 핵심 인사 A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우영과 전두환은 인간적으로 가까웠다. 서로 잘 통하고 신의가 두터운 관계였다. 전두환이 정우영에게 급히 올라오라고 하니까 바로 올라온 것이다. 정우영은 특전사 장교 출신이기도 하고 특전사 여단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정우영은 특전사령관 부임 직후에는 전두환에게 맞서던 정병주 전 특전사령관을 끝까지 지키다 전사한 김호랑 중령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당시 반란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김호랑 중령의 시신을 부대 뒷산에 그냥 묻었는데 이를 알게 된 정우영 사령관이 이렇게 말하며 노발대발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어젯밤 부대 안에서 이루어진 총격전은 잘못된 것이다. 아군끼리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직무를 수행한 훌륭한 군인에게 그런 처사가 말이 되느냐. 당장 부대장으로 장례식을 준비하라. 그래서인지 전두환의 12.12에 저항하다 강제 예편한 정병주는 이후 신군부 세력을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정우영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정우영은 자신을 지키다 전사한 김호랑 중령을 챙겨줬을 뿐 아니라 12.12 군사반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로 인해 정우영은 신군부 주류 세력과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신군부는 김호랑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라 지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우영이 그의 장례를 부대장으로 치르고 심지어 국립묘지에 안장까지 시키면서 신군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죠. 그리고 사실 신군부 핵심 인사들인 허화평과 허삼수 그리고 장세동 입장에서는 정우영이 12.12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핵심 요직인 특전사령관에 오른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우영과 쓰리어는 심한 갈등을 빚게 되는데 먼저 김호랑 중령의 일로 인해 허삼수로부터 반역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우영이 몇몇 인사들을 전두환에게 천거했는데 허씨들은 그 인사들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출국 조치를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가 진행하는 사업을 부도내버렸다는 소문이 있었죠. 이뿐 아니라 1980년 2월에는 창당 자금 모금과 관련하여 허화평과 심한 알력 다툼이 있었고 정우영은 허문도가 주도하는 언론 통폐합 재정을 반대하기도 했죠. 그리고 정우영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과 함께 광주 학살 오적으로 불리우며 내부는 물론 외부로부터도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1980년 광주에서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항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합니다. 이때 정우영은 특전사령관으로 광주와 서울을 세 차례 오가며 공수부대에게서 보고를 받거나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정우영의 일공수여단은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던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순간 집단 발포하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이후 전두환은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11대 대통령에 오르며 5공화국이 시작됩니다. 5공 초기 정우영은 노태우 당시 보안사령관과 함께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될 정도로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실제 전두환 대통령은 정우영을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 행정 경험을 쌓게 했죠. 심지어 정우영은 전두환, 노태우와 말을 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사석에서 전두환에게 두환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여담으로 당시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는 삼남인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수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계 구도에서 밀린 이맹이는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노태우, 정우영과 경북고 동기로 학생 때부터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맹이의 주장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이 탄생한 후 이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삼성을 되찾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과는 주인집 아들과 직원 아들이라는 특이한 신분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을 어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전두환 대통령의 부친은 이병철 회장이 운영하던 정미소 공장장이었고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는 이재현 CJ 회장의 학교 통학기를 도왔었죠.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 이러한 상황을 눈치채고 이맹희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고 정우영의 또 다른 친구인 노태우가 13대 대통령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1988년 정우영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고향인 대구 서구갑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됩니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며 정우영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민정당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 299석 중 과반수인 149석에 훨씬 못 미치는 125석을 얻게 됩니다. 야당은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 순으로 의석을 차지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당의 수가 야당보다 적은 여소야대 현상이 일어난 것이었죠. 이처럼 여소야대 국면에 들어가자 다수를 차지한 야당은 제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와 5.18 광주에 대한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 5공 청문회에 출석하여 광주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증언합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었죠. 모든 언론기관에서 본인을 5.18 책임자로 거론하여 매도되었으나 본인은 실제로 진압작전에서 지휘권, 특히 발포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때 초선 의원이자 훗날 대통령이 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럼 국민의 비난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본 의원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있다고 일간합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패를 증인석으로 던지면서 이른바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광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광주의 총책임자로 정우영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제3여단장을 현장 지휘자로 명시합니다. 이후 정우영 의원에게도 비난이 쏟아졌는데 당시 야당은 정우영을 사퇴시키라며 민주정의당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민주정의당 내부에서도 정우영에게 사퇴를 권유했지만 정우영은 이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 정우영의 사퇴를 간곡히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와 당을 위해 그리고 친구인 자신을 위해 한 번만 도와달라. 이번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석 달 뒤 대구 서구갑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주겠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정우영의 사퇴를 원한 이유에 대해 정우영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 대통령과 YS, JP 사이에 은밀하게 3당 합당이 추진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를 퇴진시키는 것이 YS와 JP가 내건 3당 합당의 전제조건이었죠. 실제 당시 정우영의 사퇴는 3당 합당의 합의사항이자 광주 청산을 위한 최후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YS는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정우영은 6.4 11기 절친한 친구들로 5공화국과 6공화국을 세운 주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을 했으니 다음 대권은 정우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우영이 민정당에 남아 자리를 지킨다면 3당 합당 이후 YS가 대통령 후보에 오를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한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3당 합당은 꼭 필요한 일이었기에 결국 정우영은 국가 안정을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정우영이 국가 안정을 이유로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야당은 5.18의 책임을 물어 나를 의원직에서 사퇴시키라고 민정당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5.18에 대해 내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5.18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정을 명분으로 사퇴한 것입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와 3당 합당을 추진했고 1990년 1월 22일 민주자유당이 출범합니다. 민주화와 신군부, 박정희 정권의 대표 인물들이 힘을 합친 것으로 민자당은 216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되는데 성공했죠. 그러나 얼마 후 열린 대구 서구갑 보궐선거에서 정우영은 공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정우영은 친구이자 대통령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명예회복을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이때 민주자유당의 후보는 문희갑이었는데 당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정우영 선배와의 정면 대결은 피해야 된다고 본다. 조만간 정 선배를 찾아가 만나 뵙겠다.
서로 깊이 있는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후 문희갑은 정호영에게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라고 권유했지만 정호영은 출마 의사를 굽힐 수 없다며 이를 반대하고 선거 활동을 이어나갔죠. 그러다 정호영은 결국 중도의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기부에서 나를 밀착 감시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여권의 회유와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지요. 결국 그걸 이기지 못해 후보를 사퇴한 겁니다. 정호영은 이후 미국으로 떠났다가 1992년 14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이때에도 민주자유당의 문희갑 후보와 붙었는데 결국 승리하며 국회의원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또 다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신과 직계가족이 가진 재산 내역을 밝히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후 본인뿐만 아니라 장관 등 정부 공직자들에게도 재산을 공개할 것을 지시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 떡값은 물론 차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이처럼 앞장서자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정치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관련 내용은 연일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결국 1993년 5월 2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고위공직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재산 공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이 일제히 관보에 공개되었는데 여기에는 민자당 국회의원이었던 정호용의 재산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호용 일가는 부동산과 주식 등을 앞에 총 93억 원을 신고했는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빌딩과 경기도 양주시 임야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호용은 경기도 양주시 땅으로 인해 투기 의혹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과거 기사에 따르면 정호용이 경기도 양주시 땅을 산 것은 8년 전인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정호용은 육군참모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인과 딸의 이름으로 경기도 양주시 임야 9만 평을 매입합니다. 이때 그가 산 양주 임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큰 가치가 없는 땅이었죠. 그러던 1987년 정호용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는데 다음 해에 정호용이 소유한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고 당연히 땅값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1993년 재산 공개에서 정호용이 신고한 땅값은 약 11억 원으로 8년 만에 18배의 차익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투기 의혹을 한 이유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거 군사독재 핵심 세력들의 전형적인 재산 불이기다. 이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땅을 산 다음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시켰다. 이처럼 투기 의혹으로 큰 비난을 받기 시작하자 정호용 의원은 양주에 있는 임야를 모두 팔았습니다. 매입자는 모 재벌기업 창업주가 설립한 불교재단이었고 매각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한 언론사가 정호용과 그의 일가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호용은 무려 1000억 원대의 재산가가 되어 있었는데 93년 공개한 재산 93억 원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었죠. 정호용 일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 가장 비싼 것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정호용은 국회의원이던 1992년 한 재벌기업으로부터 이 건물을 사들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가치는 55억 원이었지만 2021년 415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호용은 경기도 과천 부동산 투자로도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정호용이 과천과 인연을 맺은 것은 오공화국 출범 직후로 1982년 과천시 주암동의 장군마을에 입주하면서부터였죠. 이후 정호용은 오랜 시간 과천시 일대 땅을 1만 제곱미터 넘게 사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정호용의 한 지인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억합니다. 50대인 1980년대 정호용이 이 인근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사모으고 있었다. 이후 과천정부청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그가 사들인 땅은 50배 이상까지 오르게 되며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이외에도 정호용 일가는 전국에 걸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고 다 합치면 천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핵심 개혁의 하나였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의원들의 부도덕성이 드러나 국민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죠. 당시 정치계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재산폭이냐 직업폭이냐의 기로에 섰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또 다른 목표는 12.12와 5.18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쿠데타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처리하겠다며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검찰은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당시 의원을 소환했고 정호용이 5.18 민주운동화 진압 과정에 관여했다고 발표합니다. 이에 정호용은 구속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국회의원직도 중도에 상실합니다. 정호용은 이에 반발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준 전형적인 정치재판입니다. 내휘하 특전사 소속 군인들이 광주의 시위 진압에 동원되어 많은 광주 시민이 희생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엄사령관의 작전명령을 받아 광주를 관할하는 전투교육사령부의 특전사 3개 여단을 배속시켜 지휘를 받도록 했을 뿐입니다. 이에 한 기자가 그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냐고 묻자 정호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발포명령이나 작전지휘를 했다면 나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은 특전사 장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검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집중 조사했지만 광주에서 내 지휘를 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호용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음 해에 바로 사면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지내다 2002년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호용은 전국정치연합회 총재로서 정몽준 대통령 후보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자 정호용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정 후보의 선친인 정주영 전 회장이 초대 전국정치연합회 총재였다. 월드컵 4강 등으로 200만 명 정시 문중에서 대통령이 배출될 줄 알았는데 정몽준 후보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후 정호용의 소식이 들려온 것은 2019년 12월 전두환과 함께 샥스핀 오찬을 벌이면서였죠. 전두환과 정호용은 당시 12.12 사태 40주년 오찬을 벌이면서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현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차례로 사망하고 있어 5.18 미완의 과제들이 역사 속에 묻힐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고 말한 신군부 중요 인물 5명 가운데 4명이 사망하고 현재는 정호용만이 남아있습니다. 조사위가 말하는 민주화운동의 핵심 과제는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규명, 행방불명자 등입니다. 그러나 정호용도 현재 90세가 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정호용은 한때 절친한 사이였지만 정치판에 뛰어들고부터는 서로 멀어져 갔습니다. 심지어 정호용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구 노태우가 자신을 배신했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때문에 40년 친구를 잃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